어때? 내 차 정말 멋있지? 이야, 정말 멋있다. 와, 근데 피라노 바퀴가 없잖아. 그래 그래, 보니까 이곳 저곳 없는 게 많은데. 혹시 티라노 자동차 아닌 거 아니야? 그게 사실은 티라노 뭐해? 다른 부품도 가져와야지. 그래 가져올게. 최강 레이싱 고고. 네, 최강 레이싱 고고입니다. 게임 방법은 뭐 다른 꾸미기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. 뭐 이번에는 그거 같습니다. 이제 레이싱 차를 이제 튜닝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해볼게요. 만들고 싶은 경주용 차를 고르세요.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경주용 차가 아닌 것 같아요. 처음에 시작 화면에 나온 게 이 모양이었고요. 이게 더 멋진데? 전 이거 해볼게요. 이걸로 해봅시다. 여러 가지 부품들로 경주용 차를 만들어주세요. 이게 자동차 색깔을 바꿀 수 있네요. 이제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, 빨간색. 이렇게 되고요. 바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고, 백미러 있고, 뭐 다른 꾸미기 게임에서는 뭐 신기한 거 많았는데 이번엔 뭐 특별한 거 없네요. 이제 그냥 평범합니다. 그리고 지금 바퀴도 다 평범해요. 앞바퀴 뒷바퀴 다르게 붙여줄 수 있긴 한데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. 바퀴가 다섯 종류 있습니다. 다섯 종류 있는데 다 뭐 이거 뭐 다르게 돌아가나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야지? 이렇게 되는군요. 네, 뭐 어떤 게 가장 멋있게 돌아가나 한번.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이거.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동차가 아니게 되는데. 아무튼 이게 다섯 개를 한번 다 돌려봅시다. 어떻게 되나? 세 번째하고 이 같은 거 붙였구나. 이게 아닌데. 어? 뭐지?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네요 이게. 가운데 모양이 좀 다르구나. 똑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돌아가는 건 뭐 다 비슷비슷한데. 전 마지막 거 해볼게요. 다 지우려면 이게 낫겠다. 이렇게 해주고요. 좀 바퀴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한번 축소를 해주고. 좀 작나? 키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바퀴는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레이싱 카드답게 이제 도장을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좀 큰데 이게 좀. 이거는 지금 딱히 움직이는 게 없고 번쩍거리기만 해요 이게. 이거는 여기다 붙여볼까? 이번 건 너무 평범하다. 다른 꾸미기는 좀 튀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 건 좀 평범하네요. 지금 이건 어디 붙이지? 이게 지금
이 마크도 지금 보면은 공룡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, 지금. 다른 거에는 공룡을 상징하는 뭐 팡이라든가 뭐 지금 티라노라든가 뭐 그런 게다 있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평범해요. 너무 평범해. 너무 평범해 가지고 이번 건좀 별로다. 그리고 백미른가? 이게 뭐야? 아, 앞에 그 이건가 보네. 깜빡이인가 보네. 근데 여기다 붙이는 거 맞나? 좀 약간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백미른가? 아, 반짝거리는 거 보면 이 백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? 아무튼 아무튼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달아봅시다. 이건 뭐야? 여기다 해볼까?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요. 아, 반짝거리네 이것도. 그리고 이게 아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거네. 지금 이거는 이제 요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딱 어울리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다른 것도 뒤에 붙이는 건데? 다른 것도 뒤에 붙이는 거예요. 전부 다. 이거를 다 붙일 수는 없고.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볼게요. 일단 대충 이렇게 해놓고. 불 나오는 거 있다, 불 나오는 거. 여기다가, 이렇게, 먼저 여기다가 일을 해놓고, 이걸 약간 축소를 시켜가지고, 너무 작은가? 이렇게 해볼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거 다음에 있나? 색깔 다르게 하면 이제 좀 많이 어색하네.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. 그런데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. 어허, 티라노만 이제 안습하게 됐네요. 어허, 티라노를 빼놓고 지들끼리. 어허, 이렇게 되네요. 처음에 티라노가 그렇게 좋아하더만, 정작 티라노가 못하고,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. 아무튼, 착 꾸며놓은 거는 뭐 그럴싸해요. 근데 너무 평범해가지고, 다른 꾸미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합니다. 공룡 꾸미기, 싱싱 레이싱카였나? 아무튼, 제목을 이제 기억을 못하겠어요. 아무튼, 이거 해봤습니다.